자, 오늘 12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12번째.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네, 지금도 가졌고 앞으로도 또 취해야 됩니다. 자, 우리 5장 1절입니다. 1절. 호영이요, 호영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참,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저는 진짜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자유가 있어요. 정말 자유해요. 정말 자유해.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축사하면서도 지금 이 자유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유, 왜 저라고, 흔들리는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게뭐 짜잔한 게 있지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가 주님의 피값으로 준 자유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자유. 자, 우리 5장 우리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계속 있잖아. 성경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래. 육신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저는 한우소망 교회가 좋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종소리가 울리면은, 종노릇하자는 종소리가 울리면은, 우리 식구들이 불평 안 하고, 뭐 돈이 들든 안 들든, 뭐 누가 이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뛰어들고, 함께 하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뭐 이사하면서 뭐 뒤에서는 뭐, 아유, 뭐또 이사해도 아유, 짜증나 죽겠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시켜놓고 아이고, 고생 좀 해봐라.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네. 겉과 속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나, 집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근데 15절에요. 만일 성도라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피차 멸망한다. 멸망한 뭐예요, 여러분들? 끝나는 거죠? 끝난다니까? 예, 부패하는 건 똑같아요. 부패하는 거랑, 뭐, 멸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망해요, 그쵸?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죽는 거다. 로마서 8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진짜 뭐 영광의 주님이 주신 자유니까 영광의 자유죠. 꼭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의 주님이 주신 자유다 보니까 영광의 자유죠. 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앞으로 주님 오시면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21절을 잘 보면은 하늘나라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 하늘나라의 형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하늘나라에 포도나무가 있다면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듯 해방되는 거니까 천국에 만약에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영원한 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그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썩고, 그쵸?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쓰러지죠, 그쵸?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포도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닿기 때문에 영원할 거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뭘 갖고 있다고요?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영광의 자유. 야, 참, 그죠? 영광의 자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설교 준비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를 들어 21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유가 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보면요. 와, 우리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획을 긋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 권세 있잖아요. 권세 아주 작은 것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전국에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영혼들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우리 몸의 구속을 한번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썩을 거죠. 근데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립니다. 이게 있죠. 어떤 면에서는 21절의 이 영광의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의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자유입니다. 자유.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썩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영광의 자유는 성도의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광의 자유를 누르고 있지만 이 썩을 몸이
불각을 썩지 않음, 썩지 않음을 입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육을 입을 때, 신비한 몸을 입을 때, 영광의 자유에 100% 영광의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유를 이미 허락하셨고, 또 마지막 남은 그 영광의 자유의 한 자락까지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